연속발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택견의 연속발길질은 어떻게 쓰는 것이냐, 또 그 택견의 연속발길질을 쓰는 방법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연속발길질로 주제를 잡았는데,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오늘 깐죽 노수민 군이 지금 택견 수련을 하고 있는데, 택견 수련을 하면서 배우고 싶었던 연속발길질 혹은 궁금했던 연속발길질에 대해서 정말 리얼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택견 수련하면서 그 연속발길질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거나 혹은 배우고 싶었던 기술이 있었나요? 배우고 싶었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이제 저는 되게 뻣뻣하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뻣뻣한데, 뻣뻣한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연속발길질을 좀 소개해 주시면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 뻣뻣한 사람들이 쉽게 연속발길질을 하기는 어렵죠, 일단. 그렇죠. 그거는 아무리 좋은 가머니설로 얘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길질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발길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수련을 한 사람이 연속으로 써야 발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지, 발길질을 수련을 안 해봤던 사람이거나 혹은 이제 막 시작해서 기본 발길질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연속 발길질을 연습하는 것보다는 기본 발길질 훈련에 충실하는 게 좋죠. 그러면 솔직히 저는 장대차고 겨차기가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대차기하고 겨차기. 이 장대차기는 일명 그 일반 무술에서 로우킥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등이나 정강이를 써서 상대방의 대퇴부를 차는 발차기를 택견에서는 장대차기, 일반 무술에서는 로우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통은 대퇴부를 차지만 조금 더 낮게 이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차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수민 군이 얘기한 건 장대차기 하고 접었다가 올라가서 겨차기로 이렇게 차는 건데, 이것도 다양하게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 개 다 정타로 찰 수 있겠죠. 얘를 차고 이런 식으로 둘 다 정타로 때려서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아랫발길질을 착사! 뱅크로 상대방한테 마치 아랫발길질을 찰 것처럼 페인트 모션을 줬다가 바로 올라가서 얼굴을 찰 수 있는 발길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연속발길질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고관절의 가동 범위 훈련을 많이 해줘야겠죠. 첫 번째 장대차기는 밖에서 안으로 차는 발차기예요. 이렇게 돌려서 차는 발차기고, 겨차기는 이렇게 무릎을 접었다가 고관절을 비틀면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발길질이기 때문에 이 고관절 훈련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발길질 연습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팁은, 발길질을 할 때 너무 각도가 크면 상대방이 미리 알리죠. 동작이 커지니까. 차고 이렇게 차면 지금 장대차기도 크고 겨차기도 크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리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좁은 궤도를 쳐줘야 돼요. 네. 상대방의 몸 밖으로 벗어나면 사실 연속 발길질의 호흡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이렇게 섰을 때 어깨와 어깨 사이 안에서 몸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짧게 올라갔을 때 상대방이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맞을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근데 저는 이게 되는데 네. 이게 막상 진짜 실제로 써먹다 보면은 힘이 안 실려요. 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아니. 네네, 한번 저 해볼래요? 네. 웨이트를 하고 빵! 네, 다시 한번요. 빵! 빵! 네, 지금 무슨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도 두 번째는 좀 좋아졌어요. 그 문제는 첫 번째는 중간에 흐름이 한번 끊겨요. 여기서 차고 접었다가 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끊겨서 차요. 네. 네. 연속 발길질은 이렇게 중간에 흐름이 끊기면 안 돼요. 아 그냥 한 동작처럼 이렇게 한 번의 흐름이 가야지 네. 중간에 각도를 바꾼다고 멈추는 순간 네. 그 짧은 틈이지만 상대방이 미리 알아차리고 힘도 빠져요. 아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왜냐면 힘의 흐름이 우리가 기본 발길질을 찰 때는 이 점에서 점까지 중간에 끊임없이 한 번에 힘이 쭉 전달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겨차기도 점에서 점까지 한 번에 쭉 힘 전달이 되는데 지금 고관절 각도를 바꾸면서 힘의 전달이 한 번 끊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스피드도 떨어지고 힘 전달력도 약해지는 거죠. 아... 그래서 흐름이 끊기지 않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가야 돼요. 아,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예.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끊기지 않도록 생각을 하면서. 네. 지금 어때요? 다시. 네. 발끝에 전달되는 힘이 조금은 더 실리는 느낌, 이게 눌리는 느낌이.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중간에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한 번씩 빵빵 차는 것보다는 네. 연속 발길질은 약간의 떼처럼 툭툭 치고 오는 정도의 터를 낼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죠. 그건 왜 그러죠? 네. 한번 이렇게 어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가령 지금 장대차기 겨차기도 네. 페인트성으로 주고 거리를 주고 다른 공격 들어갈 수도 있지만 네. 이 그 장대차고 겨차기 자체를 카운터로 쓸 수 있어요. 카운터요? 네. 그러니까 이 발길질 자체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만 맞춘다면 상대방 턱 쪽으로 들어가서 이거 자체를 카운터로 쓸 수 있는 거죠. 가령 장대차기를 하고 후려차기로 갈 수도 있겠죠. 예. 네. 네. 지금 장대차기하고 겨차기로 안으로 돌렸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장대차기를 차고 바로 이어서 후려차기로 찰 수도 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운터로 쓸 수 있죠. 상대방의 그 신경을 아래로 떨어뜨려 놓고 네. 그리고 바로 들어 올려서 마지막 후려차기에 힘을 실어줘서 상대방한테 충분히 힘을 전달시켜서 카운터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꼭 연속 발길질이 네. 네. 그렇게 잽처럼 가벼운 발길질로만 쓴다는 건 오해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제 착각이거든요. 그렇죠. 아... 장대차고 후려차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끝에다가 네네. 좀 더 강한 힘을 한번 실어줘 보세요. 아래 발길질을 가볍게 페인트성으로 차고 네. 윗 발길질에 힘을 얹어주는 거죠. 네. 자, 자세를 살짝 차고 그리고 바로 세게. 그렇죠. 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네. 오, 네. 어때요? 이게 페인트성인 것 같아요? 페인트성은 아닌데요. 네. 그래서 윗발길질을 잘 하려면 충분히 그 발길질을 잘 할 수 있는 몸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요? 네, 처음에는 제 잘못된 생각을 약간 수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이걸 할 때 제가 힘이 이게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건들고 오는 정도밖에 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또 힘을 주면 확실히 카운트성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 네.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니. 오늘은 좀. 네. 네. 자, 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요. 연속 발길질을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똑같이 이 깐족 노수민 군처럼 연속 발길질에 대한 오해를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양한 연습 방법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차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발길질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장대차고 안으로 들어왔다 차는 겨차기, 그리고 두 번째가 장대차고 들어 올렸다가 바로 후려차기로 연결되는 두 가지 발길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작을 제가 혼자 익히기로 어떻게 연습하는지 두 번씩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장대차고 겨차기는 네, 장대를 차고 무릎이 살짝 이렇게 나이키를 그리듯이 차고 돌아왔다가 바깥쪽으로 차주시는 거예요. 둘, 차고 이크 놓고 이크 놓고 이크 이렇게 찰 수 있고, 장대차고 후려차기도 마찬가지로 장대차기 하고 무릎을 빠르게 들어 올려서 위를 차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하나 이크, 둘 이크, 셋, 이크, 넷, 크,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연속 발길질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바로 배례.